뉴욕 락클랜드 카운티에서 홍역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백신 미접종 아동들은 공공장소에 외출이 금지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좌절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오바마 케어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와 연루된 학생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뉴욕시는 버스 안 설치 카메라로 전용 차선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시 북부 교회의 락클랜드 카운티가 26일 지난해 가을부터 150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 비상사태는 30일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 중 홍역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쇼핑몰, 문화센터, 학교, 식당, 심지어 교회 같은 종교시설의 출입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최고 6개월간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의 락클랜드 카운티에서는 오랫동안 전염이 계속되고 있는 최대의 홍역 발생지입니다. 보건관리들은 홍역 확산을 막는 최선책은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92% 내지 95%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락클랜드 카운티의 경우 30만 명의 주민 중 백신 접종을 한 18세 이하 인구 비율은 72.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락클랜드 카운티에서 홍역 발생이 가장 집중된 곳은 유대정교회 주민들의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락클랜드 카운티의 에드데이 시장은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홍역 전염 상황을 조사하는 보건당국 요원들을 막고 저항하는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해진 방어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2000년도에 이미 홍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이 좌절돼 경영권을 빼앗겼습니다. 관계자들은 조 회장 장녀의 JFK공항 땅콩 회항 사건, 차녀의 물컵 내던지기, 갑질 등이 이 같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방화동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되지 못해 경영권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1992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지 27년 만입니다. 그는 1999년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 회장이 됐습니다. 이날 주총을 주재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은 주주들이 조 회장의 재선임에 64.1%가 찬성했고 35.9%가 반대했다며 이에 따라 3분의 2 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조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오바마 케어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 ACA를 완전히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1억 3천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서한은 오바마 케어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한은 지난해 12월 14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당시 오코너 판사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ACA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움직임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건강보험료와 처방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와 연루된 학생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대형 스캔들이 터진 후 첫 번째 합격 취소 사례입니다. 피터 살로비 예일대 총장은 지난 15일 모든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서를 위조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오랜 정책이라고 강조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자격 취소를 시사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금까지 두 명의 학생이 이번 입시 비리에 연루된 여자 축구팀 코치 루디 메레디스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한 명이 합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총장실은 예일대는 입시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며 여자 축구팀 코치 루디 메레디스의 허위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버스 자체 카메라 설치를 통해 버스 전용 차선 무단 침입 운전자들을 강력히 색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MT에 따르면 최근 버스와 전철역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고 무임승차 승객을 집중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MTA는 또 뉴욕시경과 협력해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경찰 병력을 각 버스 노선에 배치해 무임승차 승객도 단속하게 됩니다. 무임승차하다 적발될 경우 $1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버스 전용 차선 진입 차량 단속과 무임승차 단속을 벌이면서 현재 시간당 평균 7.4마일에 불과한 버스 운행 속도를 2020년까지 시간당 평균 10에서 15마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탑승객 중 24%가 무임승차하면서 2억 2,5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로 악명이 높은 뉴욕 맨해튼 상업지구에 혼잡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전날인 어제 혼잡 통행료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양준아 기자입니다. MTA에 따르면 최근 버스와 전철역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고 무임승차 승객을 집중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MTA는 또 뉴욕시경과 협력해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경찰 병력을 각 버스 노선에 배치해 무임승차 승객도 단속하게 됩니다. 무임승차하다 적발될 경우 $1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버스 전용 차선 진입 차량 단속과 무임승차 단속을 벌이면서 현재 시간당 평균 7.4마일에 불과한 버스 운행 속도를 2020년까지 시간당 평균 10에서 15마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탑승객 중 24%가 무임승차하면서 2억 2,5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무임승차 승객들이 끊이지 않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런던,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여 고질적인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간 10억 달러로 예상되는 혼잡 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된 뉴욕 지하철을 보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혼잡 통행료를 추진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뉴욕주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더는 지하철 보수를 미룰 수 없다는 여론 속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혼잡 통행료 수입을 반영한 차기 회계연도 주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혼잡 통행료는 센트럴 파크 남단과 맞물린 맨하탄 60번가 이하 구간에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 북부 할렘 지역과 센트럴 파크 좌우 주거 지역을 제외하고 맨하탄 상업 지구는 모두 포함되는 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최근 잇따른 추락사고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이번에는 비행기지 이동 과정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비상 착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맥스 8 항공기가 26일 오후 2시 50분경 플로리다주 올랜도 공항을 이륙했다가 도중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 후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빅터빌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승객은 탑승해 있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실속방지 자동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커와 파워블로거, 입주보육사, 출판사 교열자, 인터넷 회사 대표 등 다채로운 이력을 지닌 40대 정치인이 미국 정계를 뒤흔들며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프랜시스 베토 오르워크 전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현재 그는 상하원 의원도 주지사도 아니며 민주당 16명의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유일한 무관 후보이지만 베토는 출마 선언부터 남달랐습니다.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의 발언은 즉시 반발을 불렀고 정치적 구세주인 양 건방을 떨었다며 언론에 몰매를 맞은 것은 물론 민주당 경쟁 여성 주자들로부터 백인 남성의 특권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겁없이 등장한 이 다크호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오르워크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온라인을 통해 약 613만 7천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출마 선언 후 하루 동안 592만 달러를 모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기록을 앞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돌풍이 백인 남성 엘리트라는 걸림돌로 인해 그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플로리다주 한 리조트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뜨거운 욕조에 익사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감시를 소홀히 한 36살의 어머니 에이프럴 코놀리를 입건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페리오션 엣지 리조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놀리는 이날 가족들과 함께 욕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사이에 아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숨지기 직전에 발견돼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선텐살롱에서 22살의 남성 제이크 게블러 콜로티가 여성 손님을 비디오로 감시하고 녹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레비타운에 있는 선텐살롱인 비치번 태닝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고객은 콜로티가 카메라를 사용해 선텐실에 있는 자신의 몸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사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 있는 나이차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는 화요일 오전 2시경 모리스 하이츠 지역 유니버시티 애니 에비뉴에 있는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 2층에서 발생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으며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와 화염, 추위 속에서 비상구를 이용해 탈출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민자가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 공적 서류에 시민권자로 신분을 허위 기재했다면 추방될 수 있다는 법원과 이민당국의 결정이 내려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파텔은 지난 2008년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신분을 시민권자로 기재한 것은 전혀 다른 의도 없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파텔은 결국 이민법원 추방 재판에 회부됐고 이 재판에서 이민 판사는 파텔에게 허위 신분 기재를 엄격히 다루는 이민법에 근거해 추방 및 입국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최근 연내 금리 전망을 종전 2회 인상해서 동결로 급선회했음에도 시장은 경기 비관론으로 기울면서 그 이상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화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진다면 금리 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욱 느슨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와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큰 폭으로 상승해 전일 대비 1.9% 상승한 배럴당 59.9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를 둘러싼 로켓 발사와 보복 공습 등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된 것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기관과 LA 한인경제단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및 동포 자녀들에게 여름 인턴십 제공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김한중 LA 총영사는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인턴 기회를 잡지 못해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경제단체 및 기관, 기업들과 힘을 합쳐 한국 유학생들이 필요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든 리 잡코리아 USA 대표는 개별 기업이 제공하는 상세한 채용 관련 정보를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며 학생들은 채용 정보를 원하는 포지션에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포커스인 2부에서도 액션원 코리아의 정현진 상임 대표와 2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제 이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요. 네. 네. 이거는 어떠한 그 역할을 주로 하는 네, 거예요? 이번에 이제 동부 지역에 온 주요 목적이 네.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네. 3월 13일, 14일 네. 이틀 동안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회 상하원을 로비하는 네. 예,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한인 위주가 아니라 이제 미국인들을 위주로 해서 결성이 된 네,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이라는 네. 전문가 집단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2015년에 2015년 가을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먼 크러스 DMG라고 네. 2015년에 네. 그 평화활동가, 여성평화활동가 30명이 네. 북에서 남으로 DMZ를 가로질러서 내려온 네.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그때가 네. 이제 분단 70년이기 때문에 이제 남북은 이렇게 서로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남북 화해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해보자 해가지고 네. 북에서 남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두 분, 뭐 글로리아 스타인이랑 같이 굉장히 유명한 여성 운동가, 네. 하여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평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30명이 네. 그런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네. 그런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평화 활동을 네.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 퀘이커 단체가 있어요. 네. American Friends Services Committee라고 AFSC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조직이 합쳐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의해서 애쓰는 활동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2015년 네. 가을에 결성이 됐어요. 네. 워싱턴에서. 네. 그래서 네. 저도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아, 그렇군요. 예, 그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이제 미 연방 상하원을 돌면서 네. 해마다 이제 이틀 동안 한반도 평화 이슈를 네. 미 하원 상원들에게 설득하는 네. 그런 로비 활동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아까 그 피스 액션 맨하탄 그룹에 왔던 네. 것처럼 피스 액션이라는 평화활동 단체 네. 중에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 단체가 그러니까 미 전국적으로 멤버들이 한 20만 명이 있는 네. 예, 그리고 뉴욕에만 뉴욕 주에만 한 60여 개 지부를 가진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단체인데요. 이제 거기서 같이 결합이 됐어요 작년부터.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한 분이 같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네. 해주셨어요. 근데 전에 이제 2007년에 왜 위안부 하원 결의안 이런 네. 게 있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마이크 혼다가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거를 통과시키는 그런 일이 있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의안에 많은 이제 의원들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네. 협조를 해줘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미 정계 어떤 이 한반도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의회의 중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네. 지금까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막 붙이고 장구치고 네.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평화 조약 뭐 이런 게 되려면은 미 의회가 인준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 의회의 이런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네. 이런 활동이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네. 미국인들이 이렇게 나서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나서줄 때 네. 우리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서 정말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가는데 네. 우리 재미하는 분들이 많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셔서 네. 네. 연방의회에 가셔서 몇 분 많이 만나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각 팀이 이제 6개, 7개 정도 미팅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제 1팀이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의회 보좌관하고 미팅을 네.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세 팀은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네. 강경한 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막 그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네. 이런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세 네. 명을 방문했고요. 네.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마이크 타카노라는 네. 일본계 의원이 네. 있는데 사선 의원이고 네. 굉장히 이렇게 민주당의 이렇게 지도급 의원이더라고요. 네, 일본계 네. 의원인데 그분이 한반도 평화 문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데 이분은 보좌관이 아니라 직접 저희를 네. 만나주셨어요. 직접 저희를 네, 만나주셔서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딱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북미회담이 이렇게 평가 없이 끝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문재인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네.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네. 또 이제 지역구가 마침 리버사이드래요. 네. 그래서 리버사이드는 도산 안창호 네. 동상이 있는 걸로 유명을 한데 저한테 오히려 도산 안창호를 먼저 물어보시고 네. 제가 해서 올해가 한국에는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 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3.1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 그게 있는 아주 역사적인 해라고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있고 한인타운에 그렇다고 했더니 도산 안창호가 임시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고 무슨 직책이었냐고 네. 오히려 물어보시고 네. 그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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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단체 뭐 풀뿌리 운동에 나도 네. 한번 네. 참여하고 싶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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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어떤 조건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아니 조건은 없고요. 우리 네. 소원 통일 노래 다 부를 줄 아시는 분은 네.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LA에서는 2주에 한번 역사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역사 교실이 이제 벌써 60차가 넘었는데. 네. 동부 지역에서는 또 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네. 여기 이렇게 뭐 지부를 설립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제휴해서 네.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일단 주시면 동부 지역에서 우리가 뭔가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의 통일 운동인데요. 이건 네.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반도를 반쪽은 파랗고 반쪽은 빨간 거만 네. 맨날 보다가 네. 하얀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네, 기득권을 다 내려놔라. 마음을 하얗게 비우고 네. 거기 이제 평화를 세계 각국어로 쳐넣었죠.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평화를 원하는 지구촌의 평화 염원 사람들이 네. 다 함께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같이 실현하자라는 네. 그런 의미고요. 여기 보라색 리본은 평화협정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스카프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보자기로 네. 뭔가 이렇게 선물할 때 이렇게 선물을 싸서 주면 네. 선물 받은 사람이 네. 이걸 펴봐야 되잖아요. 네. 펴보는 과정에 이 한반도가 세계 각국의 평화로 가득 찬 이미지를 네. 보게 되니까 이런 게 바로 생활 속의 통일 운동이 아닐까.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네. 네, 지금 입고 계신 의상도 제가 아까 네, 보라색입니다. 여쭤봤죠. 네. 네. 남북과 어떤 그 색을 네. 네. 보통 이제 합친 색을. 남한은 파랑, 북한은 빨강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빨강 파랑을 조화롭게 섞은 색깔이 네, 평화 운동 같습니다. 네, 정영진 네. 대변인 오늘 네. 네,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액션 온 코리아의 정연진 상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